6절부터 보겠는데 다 들으셨죠? 혹시 오늘 처음으로 임하신 분들 계신다면 지난번에 진행했던 그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기초 내용을 꼭 들어보셔야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176페이지 보면 개발행 허가 제한해가지고 이 개발행이 허가를 내주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보존할 것들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또 계획적으로 그 장소를 공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계획적으로 조성한 데에 좀 지장을 줄 것 같다. 그러면 당분간 3년 동안 개발의 허가 못 받아갑니다. 때로는 5년 동안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가 제한이라고. 그래 허가를 제한해 놓으면 길게는 5년 동안 허가를 못 받게 돼버려요. 때로는 3년 동안 허가를 못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장소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한다든가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서를 깔아 나가게 됩니다. 그걸 보겠는데 먼저 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가 있어요. 이 곳에서는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갑니다라고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국토 전체를 책임지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도 당연히 제한할 수 있고 시도사는 자기 시도 내 땅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는 시군에 있는 땅에 따라 제한것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제한권자는 이와 같다 그래. 이네들이 제한할 수 있는 권한권자입니다. 법적으로. 이때 이네들이 제한할 때 제한 절차가 있어요. 제한 절차. 이네들도 사람이라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따라 당분 허가 못 받아갑니다라고 딱 제한해버리면 길게는 뭐 5년 동안 허가 받아갈 수 없다. 또 짧게는 3년 동안 못 받아가는데 엄청난 재산권자의 제한을 받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허가 못 받습니다 라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네들한테 부여하고 있긴 하나 이네들 권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여 제한할 때는 이걸 꼭 걸치게 돼요. 심의.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의 사항을 심의 나가도록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중앙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권한을 심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 또 시도에 두고 있는 이 도시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지방도시위원회 그래 그래서 시도사하고 시장수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되고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네, 이렇게 심의 걸쳐서 여기다 허가 못 받아갑니다 라고 딱 제안해서 알려줘요. 알려준다 이걸 고시라고 고시 이렇게. 그때 제안할 수 있는 사유 지역이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간은 몇 년 동안 허가 못 받을 수 있는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우리 법에 5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별 제한기한이 짝지가 잘 돼야 되는데 제한기한이 약간 달라요. 이걸 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박스를 보시면 박스 보이신가요? 박스 있죠? 그게 바로 제한 사유지역이에요. 5개 있잖아요. 5개. 이 5개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똑같아. 조건은. 오늘 이해하고 오늘 가서 머리에다 넣어버리면 그분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일수록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래 5가지 지역을 보세요. 5가지 지역이 중요해. 그리고 그런 지역일 때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하셔야 돼. 첫째 녹지역이라든가 계획관지역에 그래 전 국토 이렇게 생겼거든.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라면 국토는
거시역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적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크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도시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세분되어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도 세 가지로 세분되어 있어요.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계획 관리지역이 있죠. 계획 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도시민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활합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시민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이 녹지역하고 계획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녹지역이라든가 계획 관리지역이 이 말이에요. 녹지지역 또는 계획 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을 기억하시오. 이 녹계지역이라고 해요. 녹계지역. 녹계지역에 소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수목이라, 수목. 수목. 수목이 잘 자라고 있다.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조수료. 조수료 뭔지 알죠? 조수료. 조가 뭐냐? 세조자, 짐승 숫자, 산짐승. 이런 것들이 조수료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쓸만한 농지. 농지. 농지가 있다. 농지. 그거 우량군이라 우량군지. 이거 훼손시켜버려야 돼요? 아니면 보호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겠죠? 보존. 그래서 자, 녹계적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녹지적 내 녹지적에 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수리가 있다든가 조수리가 집단 서식가 있다든가 우량농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좀 보존 조치해야겠다. 그래서 당분간 허가 못 내주겠다라고 딱 정한 곳이 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지역은 허가 못 받아요. 이때 이 공적으로 이런 것들 보전조 취취할 때게 몇 년이면 충분하다 보냐? 바로 3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때 개발의 허가를 못 받아 막을 때에는 최장 3년간은 막을 수 있다.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3년간 최장 3년이다. 그것도 뭐 한 번 1년 또 한 번 1년 묶고 또 허가 뭐 묶어가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라 이렇게 일에 하나에 최장 3년 동안 최장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 예, 녹지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에 수목 조수육 우량농자에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 최장 일 안에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이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이 행위하여 주변에 소중한 것 이 네 가지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 대표로 문화재 같은 거 문화재 그리고 환경 경관 미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염 개발 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오염 오류가 있다. 훼손 오류가 있다. 오염 손상 오류가 있다. 손상 오염 오류가 있다. 그럴 때는 야 이런 것들을 보존조 취해야 되니까 당부 허가 못 받아한다라고 막을 수 있어요. 이 경우도 3년이 충분하다고 해서 최장 3년간만 지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 1번과 2번을 묶어서 최장 3년 이렇게 딱 써놔요. 공부하죠. 이렇게 최장 3년. 제한기한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1번과 2번은 제한기한 몇 년인가? 최장 3년이다. 이걸. 그래서 제한기한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사유지역이 3, 4, 5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3, 4, 5. 그래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줄 것이고 도시군 가격을 수입하고 있는 지역 갖다 줄 거예요. 이런 계획은 주로 신도시 만들 때 세종시라든가 이런 건 신도시 만들 때 그 도시의 미래 청산을 제시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정하고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특성을 이제 하나하나 현재상으로 구현하는 계획이 도시군 가격입니다. 이런 신도시 만들 때 하루아침 만들지 않아요.
그래 최장 5년 동안 사전 개발 허가 못 받아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 계획을 하여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기본계나 도시군관리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 결정남으로서 여러 가지 행위자니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몰라도 돼. 여기 두 가지 계획을 알면 돼요. 도시군기본계나 도시군관리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요, 지구단위 계획, 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는 지구단위 계획을 3년에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할 장소거든. 그때 그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허가 못 받아 막아놓을 수 있어요. 3년 동안. 아참에 또 2년을 더 연장해서 허가 못 받아 막아놓고 지구단위 맞게 상세하게 구체적인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을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지역의 계획주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할 땅에 따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합니다. 뭐 도로 같은 거, 공화 같은 거, 그 다음에 녹지공간, 초, 중, 고, 상하소 이런 것들을 폐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계획주로 설치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기반시설을 까는데 공적으로 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사전 개발행하는 담보 못 받아갑니다라고 막을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계획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까는데 뭐 3년은 좀 짧다고 봐요. 원청에서 3년 동안 제한해놓고 해보는데 아차하면 더 2년을 연장해서 제한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3, 4, 5호 지역에서 개발행하를 대할 때는 최장 5년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주십시오. 3번, 4번, 5번은 최장 5년 이렇게 써놔요. 이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서 5년이냐. 이래 하나 일단 3년 제한 조치해보고 아차하면 이래 하나요. 바로 2년 더 연장한다. 연장할 수 있다. 합 최장 5년이다. 이걸 아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 첫 번째 두 번째는 최장 3년간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최장 몇 년 동안?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5년이냐. 이래 3년 이래 2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합 최장 5년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근데 1번과 2번 지역은 지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를 알으시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됐죠? 됐죠. 이런 것들은 차이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넘어가면은 어디 나오냐? 178페이지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가 나올 겁니다. 기반설 설치 기반설 연동제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몰라도 되고 밑에 2절부터 이제 보면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넘어가서 보시면 181페이지 기반설 부담구역 이렇게 나와있죠. 기반설 부담구역 넘어서 보니까 뭐 기반설 설치계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가로 4번 183페이지 보면 자 둘째 줄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설 설치계 수립해라. 수립하자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해본다 이런 게 나오고 일단 넘어서 보면 184페이지 기반설 설치병이 나옵니다. 기반설 설치병이 나와있죠. 자 거기 보면 의해서 기반설 설치병은 그 신증축 행위가 있을 때 내도록 하는 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축 증축할 때만 내게 하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191조까지 연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1조까지가 함구미거든. 자, 이 파트에서는 함제가 나오고 그래요. 몇 페이지냐? 아까 기반시설 연동제 178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개발 밀도 관리 지정과
그리고 기반설 부담금 요청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 두 가지 구역은 먼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가 이부터 하셔야 돼. 우리네 토지에 따 지정할 때 무슨 법에 의거하여 이걸 지정할까요? 국토개법.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약속 국토개법을 하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이 구역은 지정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두 가지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무엇과 연결시켜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하느냐? 기반설. 뭘까요? 기반설. 그래, 개발에 따른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을 것이고 곤란한 적이 있을 건데, 설치가 필요한 적에 따 필요한 지역에 따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이거고 기반설 부담고요.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 지정 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지정이다. 이렇게 번지수를 좀 생각해 두세요. 아, 개발에 따른 기반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진 것이 뭐다고? 개발 밀도 관리기야. 그런데 시험에 나왔네요. 기반설 부담기라고 반대로.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른 기반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진 것이 뭐냐? 그러면 기반설 부담기라고. 일단 이렇게 짝짓기를 좀 해보셔요. 그래, 이 두 가지는 이와 같이 기반설과 연결시켜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해서 아, 그냥 기반설 연동제, 그래, 기반설 연동제. 뭐라 한다고요? 기반설 연동제. 뭐, 기반설 연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이 두 가지 구역은요, 이렇습니다. 이 개발 밀도하고는 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주로 시내 따칭이 시내.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반설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인 시외각지다. 주로 시외각지다.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판이합니다. 서로 다단 말에. 아, 고로 이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 따라 절대 중복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돼요? 같은 지역에 따라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미 함께 했던 분들은 용어의 정의표현 할 때 상세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고 있으리라 생각돼요. 용어의 정의 할 때 그거 봤네 안 봤네 함께 했던 분들 1월 때부터 함께 설명했을 거예요. 저기다 이렇게 엄청 자세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자, 개발행위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요? 개발행위. 개발행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개발행위 하면 뭐가 있어요? 대표 말씀해봐요. 개발행위 했다면서요. 개발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1. 아무 생각 안 난다. 2. 건축물로 건축행위 있다. 아까 했잖아요. 개발행위 하면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행위, 토지 행위변경행위, 토소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등 이걸 개발행위합니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생각날까요? 그래서 개발행위 하면 뭐가 있다고 대표로 건축물 건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지역에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은 애당초 있게 되면 그 지역에 이런 건축물로 건축만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도 쫙 동시에 설치가 되죠. 도로도 설치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땅 속에 수도도 설치되고, 땅 속에 하수도도 설치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학교 필요하면 학교도 설치되겠죠. 학교. 옥상에 태극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학교라고 그래. 학교. 학교, 수도, 하수도, 도로 다 만들어져요. 또 여기 옆에 도로가 이렇게 역시 건물이 쫙쫙 개발되어 있다. 이 지역에 이렇게 개발이 있게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종시에 쫙 설치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그래, 있죠. 이렇게 개발이 되면 1차적으로 개발되면 도로도
수도도 하수 학교 이런 것들 만들 이런 것들을 기반설 기반설 이걸 개발형이라고 개발. 그래. 그리고 1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쫙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뭐 도로가에서 약간 도로 타고 들어가면은 저층 건물도 있어 이렇게. 도로가는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 데 되니까 큰 건물 등장하죠. 도로가 약간 안쪽으로 가면 저층 건물도 많이 있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일단 이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 쫙 구축된단 말이에요. 도로, 수도, 하수, 뭐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주로 1차적으로 개발이 끝난 이 지역에 바로 2차적 개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특구목 저층건물 한두 채 사가지고 다시 개발행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개발이 건물 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을 새롭게 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개발행이 있게 됐다. 건물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죠. 인구가. 인구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 구축돼 있었는데 이렇게 개발이가 있게 되면 인구비 증가될 것이고 증가하게 되면 그 예상한 변화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도로가에는 차량이 더 정년에 비해서 더 증가할 것이고 때로는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수도에 대한 수량은 입이 증가했으니까 사람 수가 증가했으니까 수도에 대한 수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그 시설 용량을 초과할 수도 있고 하수도에 흐르는 하수물도 종류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그 시설용을 초과할 수도 있고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량을 또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해.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족한 양만큼 더 추가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현재 지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차가 어마어마 등장해서 그래서 지체현상을 해소하려면 기반시설인 도로를 더 설치해야 된다? 설치한다? 그러려면 도로가 있는 빌딩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시해야 되죠? 그때 건물주가 가만히 있겠어? 보상 달라고 했어. 보상.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로가 있는 빌딩을 다 철거하기보다는 바로 후발 주자들 개발 행위를 좀 억제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인구 유입을 둔화 최소화시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건물 원래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있더라도 야, 25층만 저 이렇게 그래야 인구 유입이 둔화되어서 기존의 기반설인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것이 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에다가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같이 봐봅시다. 개발 밀도가 같이 뜻을 봐봐요. 나 보지 말고 이제 책을 봐봐. 뜻을. 개발 밀도가 뭐냐? 그러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보고 계신가요? 그때 기반시설 다 줄 거 봐요. 그때 기반시설은 네 가지 써봐. 네 가지. 이제 금방 했던 거. 써봐요. 뭐? 도로. 수도. 하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렇게 써버려 공부 이렇게 그래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 예상된다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 이런 것들이 부족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설치가 필요한 지기다 곤란한 지기다 곤란한 지 곤란 그게 다 포인트예요 곤란한 지겠다 정시 기반설 부담기다 개발 밀도이다 그래 개발 밀도이다 말 지금 우리는 개발 밀도를 공부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금방 거기까지 써놓고 시험에서는 이런 곳에 기반설 부담으로 정할 수 있게 나왔어. 틀리죠? 짝지가 틀렸죠? 지금 개발 밀도를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개발 밀도관리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개발 밀도를 지정하는 이유가 거기 나오죠. 이렇게 만약에 지정했다면, 개발 밀도를 지정한다면, 이 개발 밀도관리는 지정이 되면, 이 지정되고 나서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때, 이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고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뭐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 말 중요하죠. 강화.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규모를 더 정년에 비해서 크게 허용하는 게 아니고 적게 지도록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강화했다 똥을 딱 쳐놓고 강화
적용을 하게 해서 지정 고시한국이다. 이때 강화란 말 대신에 완화가 잘 나오는데 그럼 틀리겠다. 완화가 나면 틀리고 강화. 특히 이 층층 열리는 규모를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용적률인데 용적률 있다 이렇게 딱 써놔. 이따 나오지만 50% 딱 써놔. 50. 용적률은 몇 분까지 강화되도록 하고 있느냐? 50분까지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얼마요? 50분. 그래,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 50층짜리 건물을 질 수는 되겠는데,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거나 다음에는 용률이 50% 강화 적용되므로 25층 이하밖에 못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25층을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도록 해서 인구를 최소화 둔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재균을 다 수행해 나도록 하겠다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걸 개발 밀도 가격이라 하죠. 그래 이제 이렇게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게 됩니다. 개발 밀도 가격. 그래 개발 밀도 가격의 의의를 조금 전 봤잖아요. 의의. 여러분 의의를 잘 읽어두세요. 읽어두시고 거기서 키포인트는 강화다, 곤란한 지기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 장소. 그래 지정 가능, 지정 가능적을 가볍게 읽어두셔요. 지정 가능적은 거기 나와 있어요. 주로 이런 현상은 어느 용도지에서 발생하느냐?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가 이런 것은 개발 밀도가 이걸 지정할 때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서만 지정하지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은 지정하지 못합니다. 찾아서 체크하시고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하시고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 따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섯 가지 지역을 예시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어.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기역리온, 디글리온, 미음 이게 바로 써봐요. 지정 기준 지역에서 개발 밀도 관리역, 개발 밀도 관리역 지정 기준 지역 이렇게 공부 좋게 개발 밀도 관리역 지정 기준 지역 이렇게 그래. 다섯 가지를 예시하고 있거든. 그런 지역에다가 개발 밀도를 정할 수가 있다. 어떤 지역이냐? 첫째, 체크합니다. 도로 찾고 현재 지체 그 말 찾아요. 도로가 있는데 현재 지체는 지역 첫 번째. 그 다음에 둘째, 도로를 줄 것이고 20분 이상 미달. 그 다음에 셋째, 향후 2년 줄 것이고 수도 초과 예상 그 말 찾고 넷째, 향후 2년 하수 시설 초과 예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향후 2년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 예상. 그 말만 탁탁 찾아서 이런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다고요? 개발 밀도 가격이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카로 3번 지정 절차. 지정 절차 먼저. 지정을 할 때 누가 하느냐? 지정권이냐는 지자체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특광 특특시장으로서 특광 특토시장 군수가 지정하는데 이네들이 지정할 때 절차가 있다. 뭐 절차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걸 지정할 때는 이네들의 권한 남용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것만 거치면 끝이다. 심의만 거치면 된다. 이거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끝. 간단해 이것은. 뭐 주민 의견식도 없고 안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꼭 거친다. 그래 이네들 청에 지방도시내가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지방도시내 심을 거쳐서 지정고시하면 끝난다. 이렇게 이렇게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효과 아까 했습니다. 효과는 건폐율이 강화된다 그랬어요.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강화 적용된다. 이때 용도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는 것을 얼마까지 강화 적용으로 명시를 규정을 두었냐? 50. 이렇게 흐름만 받으시면 돼요. 뭐 할 것도 없잖아 이거. 자 다시 한번 이 개발 밀도 의의는 중요하다. 의의를 보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그때 기반 쓴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기를 말하는데 그런 시설의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한다. 주로 어디냐? 1차로 개발이 끝나가지고 시내로서 형성된 지역이다. 주상공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는 게 개발 밀도가 위요. 지정하는 목적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정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한다 그랬고, 지정권자는 특강 특특 시장 수이고 지정 가능 용도 중 세 가지로 압축된다. 주, 상, 공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세 가지 중 다섯 가지 지역을 기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 지체 현상이 있는다. 도로가 20분 이상 미달 예상된다. 향후 2년 이내 수도 용량 초과한다. 향후 2년 이내 하수 시설 용량 초과 예상된다.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 학교 수 20% 이상 초과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심의만 딱 거치면 되는데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거 거치지 않고는 지정할 수 없다. 심의 꼭 거친다. 심의는 지방이냐 중앙이냐? 지방이다.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하지 중앙도시는 아니다. 왜? 국장이 정권자 아니니까 중앙이 나면 안 된다.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시 끝나고 지정시 하면 그 요로서 건폐율이 강화 적용되는데 특히 양자 중 무엇은 50%까지 강화 적용되는 명시적으로 들었냐? 건폐율이냐 용률이냐? 건폐율이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8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기반시설 부담을 집중 정리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에 의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의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는 읽어두셔야 됩니다. 의의를 보십시다. 기반시설 부담구란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외죠. 그 말 중요하죠. 예외적이지 예외 그 말 중요해요. 예외 그 말 중요해요. 네 하면 틀린다. 안 하면 틀린다.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줄 거예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대학은 죄, 어마어마한 죄, 대학은 죄, 대학을 제한 학교하면 초중고나 되겠죠. 그 다음 폐기물시설, 이 시설을 꼭 기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중요하네요. 그거 두 번. 그 시설 기하세요. 자, 여유란 말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시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대학 포함된다, 제된다. 죄, 어마어마한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시설,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져한다. 곤란한 지역에 따져한다. 필요한 지역 그다 포인트 딱 잡고 필요한 지역. 그 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지역은 그 지역에 기반시설 지금 설치되어 있겠어? 아직 안 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가 필요하겠죠. 도로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고 상하수도 학교 초중고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고 그리고 녹지공간 공원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필요한 지역. 이때 설치를 필요한 지역은 주로 그 지역 사람이 몽땅 유입될 것에 예상해서 설치를 필요한 지역일까?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가지만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까요? 앞으로 조만간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어올 지역일 때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저 산골에는 이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그치? 그런데 필요하겠죠. 그래 이 시의 각지대 조만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런 지역을 설치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구역을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부담. 뭐 하려고 지하느냐? 바로 그 지역에 그런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얘기다. 그런 걸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잘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참고용으로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금방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게 용어의 정의 그 뜻이거든. 이 뜻은 머리에다 그대로 넣어버려야 돼. 그대로 넣어버려야 돼. 기반시설 부담이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이란 개발 밀도를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 도,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죠. 그럼 남은 할 거 없어. 이제 쭉 생각하면 되거든. 용어 뜻인데 이제 처음으로 오시면 똑같다. 이렇게 알겠나요? 알겠어요? 처음으로 오신 분이나 기존에 계시면 똑같아. 이거 기존에 계신 분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똑같지. 왜? 공부를 안 하면 모르고 공부를 했으면 알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셨다고 해서 너무 나만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아. 이것은 조건은 똑같으니까
오늘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애허적하고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허적, 안허적. 그럼 틀리겠어요. 그래, 이 내용에 의해서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구역은 같은 장소의 중복, 중첩에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개발밀도로 지정됐다면 이 안에 따른 절대 기반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구역은 같은 장소의 중복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아닌 것은 두 번 똑같이 나왔어. 1. 도로. 2. 공원. 3. 녹지. 4. 대학. 5. 수도. 몇 번일까요? 대학이 다. 그렇죠. 두 번 나왔어. 대학. 답이 두 번이 대학, 대학 똑같아. 대학은 여기 지금 설치를 필요한 시설 아니잖아요. 자, 그게 어마어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봅시다. 지정에서 지정권자 나오고 지정 대상 나오죠. 지정권자 딱 6명 줄까 봐요. 6명 특광 특특 시장소에다 줄 딱 하시고 지정권자. 그래, 지정권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뭐 어렵게 안 나온다 그랬죠. 공법은 지정권자는 그네들인데 시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설 부담을 지정권자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래, 여기에는 누구만 정하냐? 여기 광역시장만. 구청장은 정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서 정할 수 없어요. 응? 그리고 서울에 따는 누가 정하냐? 서울특별시장 정하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는 특별자치도사. 알겠죠? 그래, 여섯 명만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다. 지정권자 딱 써놓고 여섯 명에다 줄 것이고, 그리고 여섯 명은 다음에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줄 거예요. 기반설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지정한다. 여기는 의무적으로 딱 규정하고 있어. 아까 개발 밀도가 임의적이었어요. 지정해도 말든 네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이건 의무적이다. 이게 중요해. 왜 의무적이냐?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면 자기 관할구역 내에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면 빨리 이걸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꼭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의무상이다 이건. 어떤 적이 있다면 의무로 지정을 하도록 되느냐? 박스 지역 네 가지가 규정됐어요. 네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네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써요. 공부하 이렇게. 의무적 지정 대상 써봐요. 공부하 이렇게.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네 가지 딱 써가지고.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지금 무슨 구역을 의무로 지정하란 말이에요? 개발 밀도의 기반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금 의무로 지정할 대상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어마어마하게 중입해가지고 뭐랬다 넣어버려야 되는 것들은 뭐랬다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뭐랬다 복사를 하면 끝나죠. 할 것도 없어. 그냥 복사만 하면 돼. 그러려면 최소한 10번 봐야 돼. 10번 10번 봐야 모래 복사되죠. 그대로 복사해버려. 첫째, 거기 이 네 가지 지역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뭐냐, 그 옆에다 써봐요. 자, 써요. 불러드릴게요. 개발 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그렇잖아. 개발 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이걸 딱 써놔야 여러분들 편해져. 공부하기.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면 딱 써요. 가다가 딱 쳐버려.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면 딱 썼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지역은 그런 특성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아, 여기는 그래서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다. 아까 개발행위 말씀드렸죠. 개발행위 뭐예요? 개발행위가 뭐예요? 건축물 막 건축한 거라고 했죠. 건축물 막 개발이 이루어진다. 개발이 건축물이 막 건축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오잖아. 사람이 얼마 들어오죠? 사람이 몽땅 들어오면 어때요? 기반시설이 준비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공원, 녹지, 초, 중, 고, 그다음에 수도, 하수, 폐기물, 이런 것들 준비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러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의 특광 특색 시장에서는 너네들 지역에 개발인가 집중된 지역이 있다면 의무로 기반설 부담을 지정해가지고 1년에 기반설 설치계수에서 시 예산 가지고 군인 군 예산 가지고 1차로 기반설 쫙 설치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치해놔라. 설치해놓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신축 증축할 때 우리에게도 민간에게도 돈 내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게도 그 돈을 내게 할 수 있는 구역이라 해서 용어를 기반설 부담구역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민간인도 20% 내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간인도. 우리 민간인도 얼마 낸다고요? 20%. 이해 된가요? 몇 퍼센트요? 20%. 그래서 용어를 기반설 부담구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민간에게도 내게 하자 돈을. 이 돈을 내게 한다 이겁니다. 뭐 할 때 되냐? 신축 중축할 때 너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개발 밀당을 공부했어. 개발 밀당은 이미 개발된 장소에 따 칭한다고 그랬어. 시내에 따. 근데 이제 기반설 부담은 반대. 시에 가기 아직 개발이 이루어져 않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기반설이 아직 구축이 안 된 지역.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해서, 법적으로 변화가 발생해서 개발인가 집중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개발인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조만간 사람들이 몽땅 몰려 들어올 것 같다. 그런 지역을 포착해서 관할 지자체장인 특광특특시장에서는 의무로 기반설 부담을 지정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기반설 부담을 정한 장소인 곳과 기반설 부담을 정한 곳과 기반설 부담이 아닌 곳은 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컨대 여기다 기반설 부담을 정했다 라고 하면 이 안에서는 야 사적인 개발 행위는 허가 못 받아 막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야 허가 못 받아 한다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장소가 돼버려요. 이렇게 아까 했잖아요. 그래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장소는 개발의 허가를 못 받게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법적으로. 개발의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잖아요. 아까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적 다섯 개를 머리다 복사해버리라고 했죠. 그중에 마지막에 나왔었잖아요.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도 개발의 허가 못 받아 막을 수 있다. 최장 몇 년 동안 막을 수 있었나요? 최장 5년 동안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공적으로 이거 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도 만들어야 되죠. 녹정원도 확보해야 되죠. 초, 중, 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되죠. 상하수 다 설치해야 되죠. 폐물 채소 이런 걸 설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개발이 허가 못 받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을 보겠는데 먼저 의의를 공부했습니다. 의의가 아주 중요하니까. 자, 기반시설 부담이란 이렇게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안에 따른 지정할 수 없고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계획적으로 도로가 뚫렸다고 하자면 여기까지 딱 도로가 뚫렸는데 예? 여기는 지금 용도적인 용도 이쪽 시외각지대 가지고 이쪽은 바로 자연녹지다. 용도적인 그리고 뭐 계획과적이다. 이런 용도적이 있다 가정합시다. 여기는 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땅이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논밭 산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도 그냥 새끼로 가고 하는 그런 논밭이 있고 논밭 임야도 있고 이런 지역이 그래 이랬던 지역인데 시외각지인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했어.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 이 자연 녹지죠. 그리고 계획과죠.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은 여러분 여기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다 법적으로 몇 층야만 건축하도록 규제받고 있을까요? 오 그래. 4층야밖에 못 지는 땅이거든 이거. 그래서 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층 아파트 같은 것은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에서 땅 사들이지 않아요. 아파트 쓸 수 없는 땅이니까. 아, 그래 이제 논밭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쪽에 주택량이 발생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바로 국토교통장 뭐 시도사 대도장이 용도지를 변경하셔버렸어. 오늘부로 이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이다 여기 계획과제예요. 이걸 제3종 일반주거지이다 라고 용도지를 변경하셔줬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땅은 법적으로 바로 아파트 15층, 20층, 막 30층을 짓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의 땅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파트 근처에서 막 아파트 짓려고 땅 사들여서 아파트 짓까요? 막 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이가 막 있게 되면 어때요? 도로 같은 거 제대로 지금 시에서 구축 안 해줬는데 이거 나홀로 아파트 등장하고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이 도시가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가 갑작스럽게 용도적 변경이 있게 되면서 집중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런 거 들어서기 전에 미리 이 기반설 부담을 지정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바로 이런 행위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발의 허가도 제한해버려라.
1차적 3년 허가 못 받아 막아놓고 아참에 2년 더 연장해서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놓고 이 구역을 지정 고시했던 지정 고시권자가 늦어도 1년 이내 이 지역에 어떤 기반 설치가 필요한가 이거 조사해서 그와 관련된 계획서 만들어라. 그걸 기반설 설치계라 합니다. 이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그 다음에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초, 중, 고, 학교, 대학 제하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질 이런 것들을 예산되는 대로 순위 매겨가지고 설치 제공해 주고 이 뜻으로 이 도로 이런 것들이 구축됐다면 우리 민간인들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신축한다, 증축한다 그럴 때는 엄청난 개발익을 창출하는 계획이 되니까 이네들에게도 바로 기반서 설치에 필요한 돈을 내도록 해라.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 부담율은 총 비용 대비 20% 이내에 벌면서 부담을 시키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기반설 부담구역을 합니다. 이런 기반설 부담구역은 시험금으로서 바로 지정권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의무적으로 지정할 대상적이 의무적으로 지정할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 지정권자는 이 지역을 관하고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만 지정할 수 있는데 이네들은 자기 관할구역 내에 의무적 지정 대상지 있으면 기반설 부담 꼭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조금 전에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네 가지로 우리 법에 설정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첫째, 이 지역의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제정 아니면 있었던 법령이 개정됐어. 개정돼 가지고 그동안 이 지역에 적용됐던 행위 제한이 대폭 강화될 때 개발행위가 집중될까요? 완화할 때 개발행위가 집중될까요? 완화. 그래 이게 중요해. 그래 개발행위가 바로 거기 완화되거나 해지된 지역일 때 개발행위가 집중되니까 그때 꼭 증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화, 해지. 여기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도적 등이 변경됨으로써 역시 행위제한이 완화됐을 때 그때도 개발행위가 집중되니까 지정을 꼭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기억. 이 지역에 작년, 재작년도를 전년도인데 전년도 대비 작년도로 더 전년도로 와서 개발행 허가 건수가 그따 줄 거예요. 개발행 허가 건수가 몇 퍼센트 증가한 지역이면 개발행이 집중적으로 간주하여 지정을 해야 하는가? 20% 이상. 그 수치 받으시고요. 개발행 허가 건수가 이 지역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개발행 허가 건수 조사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100개 받아갔어. 100개. 근데 작년도 들어와서 개발의 허가 건수 세보니까 120개 받아갔어. 그러면 전년 대비 전년 들어와서 허가 건수가 20%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우리 법에서 몇 퍼센트만 증가하면 그 지역은 개발행위 집중적으로 간주해서 이 기반설 부담을 지하도록 됐냐? 20%.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이거 이 뭐 시가 있다. 뭐 지자체 시가 있다. 근데 그 시 인구 증가를 전년도 5% 증가해 전체적으로. 근데 이 특정 지역만 조사해 보니까 35% 증가했다. 그러면 시 전체 인구를 증가할 때 이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바로 20%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30%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더 높은 지역이면 개발행위 집중적으로 간주해서 지정을 하겠냐? 20% 이렇게. 그래 인구 증가율에 따라 줄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마지막에 몇 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도 개발행위 집중적으로 간주해서 지정을 하겠냐? 20%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 2번 꼭 알아주세요. 이해를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적 네 가지를 꼭 입력해 주세요. 행위제한이 완화 해지된 지역, 용도적 등이 변경되어 해지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 개발행 허가 건수가 몇 퍼센트 증가한 지역 20%,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높은 지역 20, 이렇게 딱 핵심을 찍어서 뭐랬다 넣으면 됩니다. 이런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하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금 기반설 부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은 콩만을 하려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10만 정도 이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182페이지 있을 거예요. 182페이지 가로 3번에 박스 안에 얼마 이상으로 찍는다고요? 10만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2번으로 올라가서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절차. 아까 개발 밀도 관리는 심의 절차 하나만 걸치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가 더 추가돼. 주민 의견 꼭 듣고 심의 걸쳐라 이렇게. 그거 2번 나올 거예요. 지정 절차에서 지방자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심의 거쳐서 고시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통과해도 되고 오른쪽도 모셔서 오른쪽도 모시면 가로 3번 중요편에 아까 했어요. 기반설 부담기계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꼭 알아셔야 되겠다. 아까 했죠. 거기 1번 도로 줄만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공원 녹지 학교 학교 중 고등교육법에 대한 학교는 제외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할 때 그때 학교는 대학을 써요. 대학이라고 써요. 대학은 제외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하면 무슨 뭐라고요? 대학, 대학교를 말해. 자, 그 다음에 5번 수도에 따라 줄 것이고 하수도에 줄 것이고 폐기물체도 이 정도를 딱 받으세요. 특히 무엇은 제외되니까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가로 4번 가로 4번 보시면 둘째 줄 가로 4번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구역부터 몇 년이 되는까지 기반설 설계 수배한다고요? 1년 안 넘어왔는데 가로 4번 1년 체크하고 1년 이내에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하자면 1년이 된 날 다음날 해제를 본다. 그 1년 다음날 해제 넘어가시고 184페이지 기반설 설치병이 나있죠. 거기에 의의는 통과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한 장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186페이지 가로 4번 읽어두세요. 가로 4번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비율은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20% 민간 20 다만 25%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감 처리하시죠.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셔서 마지막 줄 읽어두세요. 4번 마지막 줄 이 특강 특특시장수가 이 기반설 설치기를 수발하게 되는데 이걸 수발할 때도 절차는 똑같아. 주민 의견 듣고 지방 도시균의 심의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8페이지 가로 1번 기반설 설치비용 부담할 때 누가 내야 되냐? 납부무자 있죠.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무자는 기반설 부담관에서 바로 이런 행위를 할 때 낸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냐? 박스 안에 들어가면 건축 행위를 위탁 도부한 경우 그 위탁 도부를 한 자. 특히 2번 중요표. 이 기반설 부담관에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땅만 가지고 있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돈 내지 않아요. 그리고 땅만 있지 건축장이 없어서 땅을 빌려줬다. 그래서 빌려 쓴 사람이 건축물을 신축 주겠다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 주는 자 내지 땅 소유자는 내지 않습니다. 그게 2번이란 말이에요. 타인 토지 소유를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을 했다면 이 기반 설치비용 누가 내는가? 건축 행위자 내지 토지 소유 내는 거 아니다. 아주 중요한 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3번에 1번과 납부 의무자들은 언제까지 돈 내야 되냐? 이 안에서 신축 증축하게 되면 공사 끝날 때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승인 신청까지는 내야 된다.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는 가로 3번 1번 납부식이 있죠.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이 있는데 1번만 받으시 다른 거 보지 말고 1번 납부 방법은 중요표. 이 기반설 설치품을 낼 때 어떻게 내느냐? 현금 카드도 현금도 없다면 무엇으로 낼 수 있냐? 이 안에 있는 땅 내놔도 돼요. 땅으로 내는다. 이걸 토지로 물납한다 그래. 토지로서 물납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키포인트니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 넘어가시고 넘어가도 돼.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191페이지 가로 2번 절로 끝에 기반설 설치비용 사용 찾았나요? 이 기반설 설치비용 이 안에서 부가 징수했다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 구역에 필요한 기반설치 그 용적 확보하는 데 씁니다.
여기서 돈 내라고 해놓고 여기서 걷어들여가지고 다른 동네에다 공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구역에서 돈 내겠다면 여기다 써야 된다. 그래 여기 안에 기반수 설치하는데 쓰고도 남았다 사용하고도 남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로가 이렇게 있다. 이 기반수 부담금에 도로를 이렇게 뚫었다. 이렇게 뚫었다. 뚫었다면 이 기반설 부담금 안에 있는 기반설과 기반설 밖에 있는 기반설 이렇게 연결하는 데만 써야 되지 다른 동네에 딱 기반설 깔아준 데 써서 안 된다. 가로 2번이 그겁니다. 자, 이 기반설 납부한 기반설 설치 비용은 박스 안에 기반설 부담금에 기반 설치하는 데 써야 된다. 그래 쓰고도 남은 게 있으면 어디다 쓰느냐. 바로 잔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말 가로 2번의 셋째 줄 잔액이 생긴 경우는 쓰고도 다 남았다. 돈이 남았다. 다 쓰고도 남았다면 바로 해당 기반설 부담금 기반설과 연계된 그 말 또 연계된 기반 설치 용적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연계. 다른 것도 다 사용해서 안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192페이지. 192페이지는 이해를 도모하기 그냥 체크해 보겠어요. 도시견에 나오죠. 국토개법을 공부할 때 도시견회가 계속 나오는데 이 도시견회는 크게 두 간대 있습니다. 중앙도시견회 할 때 중앙 떠나보시고 하나 넘어가서 보면 지방이 나올 거예요. 지방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지방도시견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방. 찾았죠? 이렇게 두 간대가 있는데 지방도시견회 보면 두 가지 또 있어요. 시도에 따라서 시군구에 따라서 그래 1번 시도 도시견회 2번 시군구 도시견회 있죠? 두 개를 묶어서 지방도시는 그래 두 개를 묶어서 시도 도시네하고 시군구 도시는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지방도시네 이렇게 194페이지 194페이지 보고 있죠. 그래 이 시도 도시네를 보니까 박스 안에 볼까 바로 박스에 보면 시도 도시네를 둔다 어디다 두냐 시도에 있다 둔다고 나와있죠. 즉 시도청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시도 도시견을 두고 있느냐 박스 안에 들어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무엇이면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것다 줄 거야.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것다 줄 것이 밑에 줄 심의 그것다만 딱 체크. 그래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그 정도 보시고 2번 봐봐요. 시군구 도시견에 시군구 도시견에는 어디다 두고 있냐 시군구에 있어요. 뭐 하려고 두고 있느냐? 답이 박스 안에 있어. 박스 안에 동그라미 보면 끝을 봐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임된 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언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넘어가시고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와서 192페 봐봐요. 192페면 중앙도시나 있죠. 1번을 봐봐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 국토교통부에 따 떠나면 국토교통부에 따 두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 떠나면 중앙도시네. 중앙도시네. 중앙도시를 둔다. 그러면 중앙도시는 왜 두고 있는가? 답은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서 그것도 체크해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해 나가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에다 두고 있는 걸 뭐라 한다? 중앙도시네.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 행사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될까?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될까? 중앙. 이것만 짝짓 잘해주시고 시도사하고 시장수 구청장이 권한 행사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칠까?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칠까? 지방도시는 이 정도는 알아셔야 된다.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 특광 특특 시장구수가 이 개발 밀도를 정한다, 기반설 부담을 정한다라고 할 때 아까 심의 걸치게 되었었는데 그때 심의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지방. 그래. 이 시험에서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죠? 이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셔도 되지.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서 보면 벌칙이 나옵니다. 201페이지 벌칙이 나오는데 이 벌칙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관련된 파트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자,
이 국토협상 별칭은 종종 함자 출제되니까 제가 자주 관련 네파트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 국토협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범치하는 것이 두 가지 사항이 걸리면 그렇습니다. 개발행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있다든가 시가와 중에서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3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2년 2천만 원짜리가 4개 있어요. 4개. 2년 2천만 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치하는 것이 1, 2. 특히 2번 보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하지 않는 자 2년 이하이다. 그 다음에 D급 지구단의 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단에 맞게 건축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지구단에게 맞지 않게 건축하는 용도로 하면 2년 이하이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 이 정도는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2편 도시개발법 있죠. 도시개발법 다 읽으시고 밑에 다 써요.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그래 제2편 도시개발법은 무슨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인데 여기서는 여섯 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고요. 이 파트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마무리 하죠. 자,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주십시오. 없는 걸로 사료되어서 마치고자 합니다.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본의 아니게 기차가 그냥 떠나가지고 저를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더 가서 좀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아무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